뭐지? 명사나 대명사였어. 여기에도 명사나 명사가 될 수 있고 김준하 씨 여기도 목적어니까 명사고 보호장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명사나 형용사였지. 형용사였을 땐 딱 구분이 가니까 상관이 없이 냅두고 얘가 만약에 명사부호가 나와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 명사 나와있는 건 자형식이랑 오형식이랑 똑같아. 틀려. 똑같은 모양이지. 주어 동사 명사 명사라고 똑같이 쓸 수가 있잖아. 어? 근데 왜 어떤 경우는 자형식이고 어떤 경우는 오형식이야? 좀 많이 했지? 기존 다니던 건데? 어떤 경우 자형식이고 어떤 경우 오형식이라고 그랬지? 신부의 타입을 즐기시겠다 오늘도? 아 이렇게 나와보시겠다? 그치 재현아? 이렇게 나오시겠다? 뭐야 자형식 오형식 쌤이 어떻게 구분하겠어? 엄마랑 이모 이모 가자. 엄마. 에이즈. 에이. 파이.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미도 품사가 뭐야? 대명사니까 명사라고 일단 체크해볼게요. 그다음에 어 파이라고 하는 것도 뭐야? 명사제. 얘네들이 어떤 관계야? 같은 관계야? 다른 관계야? 다른 관계지. 만약에 같은 관계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만들어버려서 나를 파이. 엄마가 나를 가지고 파이를 만든 거잖아! 가능해, 불가능해! 나 너무 자극동안 되잖아! 그지? 아니면, 뭐, 잔인한 게 아니라 그냥 파이 코스튬을 만들어주신 거지. 막 짱도가 있는 코스튬처럼 엄마가 진짜 나를 인간 파이처럼 이렇게 코스튬을 만들어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 맞지? 하지만 이건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야? 보편적 상황이 아니겠지. 그럼 우리는, 명사명사가 있을 때 두 개의 관계를 따져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엄마가 나를 파이로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 나, 에게 파이를 주신 상황이겠네? 그럼 다시 동격이에요? 아니야?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나에게 파이를 몇 형식? 다형식. 즉 동격이 아닌 관계에서는 다형식이고요. 엄마가 나를 나란 존재 자체를 파이로 만들었다. 그럼 얘는 동격이 되겠지? 그럴 때는 목적어 목적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다. 됐어?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다형식은 둘의 관계가 달라야 하고 오형식은 둘의 관계가 같아야겠군요. 이 명사부호라고 해서 얘는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럼 얘는 명사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에는 얘가 지금 무슨 자리였어? 목적이야 보호! 보호 자리였지. 보호는 문장에서 수동태의 주어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었어. 그러니까 얘는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없어요. 명사라고 해서. 자 이거를 혼용하시면 선생님 이거 다형식 아니에요? 라고 해서 얘를 뒤로 처리해서 주어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얘가 몇 형식 문장일지를 니네가 결정을 해야 수동태 문형을 또 만들 거잖아요. 다형식 오형식 구분을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형식 수동태부터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형식 수동태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후보 누구야? 지금 왜 미역회 뺐어? 안 보여? 아니야? 어, 예. 자, 첫 번째 누가 주어가 될 수 있어? 누구? 아이오가 주어가 될 수 있지. 후보 1. 2번은? 디오가 주어가 될 수 있지. 그냥 둘 다 일단 얘도 주어 자리에 첫 번째 후보였으니까 주어 자리에 아이오였던 애를 한번 써보고 두 번째 주어 자리에 디오였던 애를 써볼까? 일단 동사의 모양은 똑같이 삐삐삐 내려오시는 것도 나 어렵지가 않죠. 이거 어려우시오. 어려우시오. 동사 삐삐삐 내려오시는 건 어렵지가 않았어. 그러면 딱 봐도 이제 불안해. 뭔가 두 개가 똑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눈치를 챘지. 자 그러면 두 놈 중에 하나는 그대로 내려오고 하나는 방패를 가지고 내려오셔야 되는 놈이 있더라. 그럼 우리 다시 한번 가볼게. 아이가 해석할 때 붙여주는 조사가 뭐예요? 뭐라고? 애기. 그렇지. 디유를 해석할 때 붙여주는 조사는 뭐예요? 을류를 붙여줬지. 그럼 얘네 둘 중에 진짜 목적어에 더 가까운 친구는 아이오와 디유 중에 누구야? 디유가 진짜에 가깝지. 얘가 찐이고 얘는 살짝 곁다리였던 느낌이겠죠. 됐어요. 얘가 찐이야. 얘가 찐. 얘는 살짝 그 마킹하는 거예요. 저 친구를 따라가려고 선망하는 친구다 정도.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따라서 찐인 친구가 내려올 때는 뭐가 가려야 될 게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찐인 친구가 내려올 땐 가려야 될 게 필요하지 않더라. 그래서 목적어로서 기우가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일단 아이유는 진짜 그냥 그대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목적어가 아니라 앞에 바로 패를 세웠고 얘가 누구가 가져오지? 뒤에 있는 명사와 앞에 있는 말을 연결해주는 분사 전치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다시 뒤에 있는 명사와 앞에 말을 연결해주는 분사가 뭐라고? 전치사였어. 그러면 전치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아영이가 말한 대로 to, for, of 세 가지를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죠?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to, for, of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치? 아, 근데 우리 to, for, of를 어디서 외워본 것 같은데 어디에서 외웠지? 외운 적 있지? 투포러브 외워본 적 있지? 어디에서 외웠지? 뭐 할 때 필요한 애들이었지? 그렇지 그렇지 뭐라고? 4형식에서 3형식으로 그렇지 전환할 때 했던 친구들이야. 이 투포러브 덩어리들은 우리가 언제 외웠었냐?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할 때. 잘 생각해보면 그때도 디오가 목적어 자리 가고 아이유는 필요 없게 버리기 위해서 전체사를 갖다 붙여주는 걸 기억해보시면 돼요. 늘 아이유가 더 약잖아. 아이유가 더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잘 안 외워진다. 선생님 저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안 외우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정말 추상적으로 잘 봐.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어. 얘랑 걔랑 싸울 거야. 누가 이길 것 같아? 얘 좀 체격이 있는 거지. 얘랑 걔랑 싸울 거야. 누가 이기겠냐? 네가 이길 확률이 높아지겠지. 차라리 이렇게라도 해도 돼요. 아시겠죠? 어. 진짜 어이없는 게 저도 아는데 어쩔 수 없지. 암기라도 해야지. 그치? 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아이유 디오가 뭐 조사가 이러니까 진짜 목적어의 조사를 가지고 있는 디오를 여기로 넣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생각하셔도 되는데 선생님 저는 아직 그런 문법적 접근이 좀 어색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I랑 D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치 묵직한 D가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살짝 생각을 해봐. 야 나랑 재윤이랑 싸워 누가 이기겠어? 그래 당연히 내가 이기겠지. 나랑 윤지랑 싸워. 아이 게임이 안 되지.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아, 이 예시가 원래 오빠는 실수형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아깝다. 자, 그럼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할 때 쓰였던 이 전치사들을 아 4형식 수정태에도 그대로 썼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to, for, of 각각 누구랑 짝꿍인지를 암기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하셔야겠죠? 어? 어쩔 수가? 네. 자, 그럼 암기해보도록 합시다. of 제일 여기에서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였어? 2, 4, 5 중에서 제일 만만한 거, 제일 개수가 적은 게 누구였지? 5가 제일 적었어요. 자, 5랑 짝꿍인 동사 누구 있었지? 5랑 짝꿍인 거 하나밖에 없잖아. 누구야? 그렇지. 아, 몸이 싫어요. 옷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면 제 콧물도 같이 터지거든요. 자, 4! 그렇지! 태훈이가 기억했어. 다시 뭐라고? 그렇지. 맥바에게 빌려가지고 앞글자 따서 외워주세요. 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걸 넘어서는 단어들은 거의 만날 일이 없어요. 확률이 아주 적어요. 마법의 주문을 외워주세요. 그래 이런 게 잘 기억난다니까. 그지 않아? 진짜 어처구니 없고 어우 저거 뭐야 막 이러는데 한번 외우고 나면 생각보다 기억이 오래가. 그죠? 맥바에게 들리어가 주꾸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맥바이게 들리어가 주꾸. 그럼 맥은 뭐였지? 재윤아 맥이 뭐였지? 너도 했잖아. 맥. 뭐라고? 뭐라고? 메이크. 그럼 바이는 뭘까 얘들아? 바이. 나 제일 싫어하는 스펠링 있어. 저 바이스라 그랬더니 문문에 그게 이 바이스는 놈들 나오거든요.
전치사예요. 제발 스펠링 실수 이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부끄러워요. 자, 그 다음에 get. get. 다음에 build. build. 그 다음에 leave. leave. 이것도 어디 어디에 살나에 그 leave 써라 또. 어, 망한다. 절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fall. find it. choose. 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어? 그럼 to랑 짝꿍이 제일 대표, 4형식 대표 동사가 뭔지? 잘하셨어. 이 자리부터 give가 들어가게 되고요. 기회를 제외한 나머지 4형식 동사들은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어, 따라서 못 했지. Spell bring white land. 굉장히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갈 수가 있겠더라. 됐어요. 몇 가지가 없어. 다형식 수동태에서 좀 되게 중요한 동사 그룹이 있어. 그게 뭐냐? 인신매매 동사야. 인신매매.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썼어. 인신매매 동사라는 게 있어. 인신매매 동사가 뭐냐면, 자, 요즘은 사람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노예제도 있어 없어? 더 이상 없지. 사람은 후키로 만들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사람을 요리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살짝 인간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을 가지고 뭔가 다른 걸 만들어버릴 수도 없고. 맞죠?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자칫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동사들이 있겠다. 자, make나 buy나 sell, cook 그런 여러 가지 동사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다. 자, 아까 그 예문 똑같이 써줄게요. My mom made me a pie 라고 했지. 이거 수정태 쓰세요 하면 무조건 문장부터 고치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되겠어? 수정태로 바꾸세요. 그럼 막 문장부터 막 쓰려고 하지 말고 뭐 하는 게 좋을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아? 이거 수정태로 바꿔봐. 그럼 일단 문장부터 써? 그 전에 뭐 하는 게 좋을까? 뭘 체크하는데? 문장에 있는 뭘 체크할 건데? 어, 구문 분석을 해주셔야겠죠. 구문 분석. 아시겠죠? 다음 구문 분석 해주세요. 김지현 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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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러면 2번부터 갈기는 2번부터. 2번부터 간단한 건 누굴 주어로 쓸 거야? 파이를 쓸 거라는 거겠지. 그러면 주어 자리를 누가 넣었어? 어, 파이라고 해서 원래 디오였던 애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메인에는 시제가 뭐야 얘들아? 과거. 그러니까 비동사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면 돼? 비동사의 시제가 과거로 똑같이 걸리면 되겠지. 그 비동사의 과거 시제 모양 어떻게 생겼지? was not were. 근데 주어가 어 과거니까 was. 그 다음에 비는 메이드겠지? 나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 메이드에 PP 쓰세요. 근데 메이드 쓰는 분들 있어. 3등병을 잘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아, 코가 너무 아파요. 살짝 이런 느낌일까? 내가 옛날에 이거 한번 그려준 적 있지 않냐? 이렇게 콧구멍이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 이런 식으로 사람 코가 생겼으면 이 콧구멍과 연결되어 있는 관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뭔가 관 안에 귀여운 환자들의 슬픔은 이 관 안에 뭔가 누가 이렇게 점에다가 콕콕콕콕 이렇게 찌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쪽만 눈물이 나 지금. 이쪽 코 안쪽에만 누가 이렇게 막 바지가서 콕콕 이렇게 찌르는 느낌이란 말이야. 약간 콧물의 정도가 없어서 내가 지금 방심을 못하겠어. 내가 수업하다가 갑자기 주룩하고 흐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선생님 콧물 나왔어요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나올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I was made 라고 썼고 그 다음에 미를 내리고 싶은데 아 이거 그냥 내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누구 들어와? 전치사를 데리고 올 거야. 전치사. 전치사 누구 들어와? For 왜? 맥바이게 빌리 화축국의 맥이니까요. 그렇지. 맥바이게 빌리 화축국의 맥. 야 이거는 나는 이미 다 외우고 있고 나는 다 아는 건데 왜 니네는 아는 말 아니야? 나랑 말하는 걸 똑같이 해서 니네가 빨리 입술에 붙여야 니네 거가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니네가 활용을 해놓지. 맞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똑부동 새끼들. 네! 다시! For이랑 친구인 동사들 누구 있다고? 맥바이게 빌리와 축구 안 하지. 빨리 빨리 안 하지. 다시 For이랑 친구인 동사들 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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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For이랑 친구인 동사에 누가 있다고? 목소리 안 들리면 이걸로 바꿔 쓰게 하는 수가 있어. 알겠지? 경고했어.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내려줘요. 니 붙여주시면 되겠지. 됐어? 자, 그리고 주어는 그냥 내려올 수 있어 없어? 능동태의 주어였다면은. 능동태의 주어였다면은 그냥 내려올 수 있어 없어요? 능동태의 주어는 그냥 내려올 수 없고 by, by,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지. 이거 해석해봐. 이거 해석해봐. 해석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해석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파이가 만들어졌다. 나에게 엄마에 대해서. 됐어? 그러면 이거 1번 나 안 쓸 거야. 니네가 써봐. 시작. 1번은 누구를 주어로 한다는 거지? 어디? 이 아이오 있죠. 위험이라고 그래서부터 아프면 안 되는 게. 나 오늘 휴지 새 거 들고 왔는데 한통 오늘 다 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힘들다. 다행히 해볼까? 서윤아 문장 만들어줘 봐. 왜? 다양한 거 안 했어? 아 예. 갑자기 그렇게 반항을 하는데요? 너무 하시네. 큐린이 만들었지? 그렇지. 미를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제 목적격이니까 주격의 모양에 맞게 바꾸셔야겠죠. 아 그리고 지금 이거 선생님이랑 하는 거 까만 펜으로 쓰시면 뭐야? 사기치는 거야. 안 돼. 내가 원래 틀렸던 사람들은 빨간 펜으로 고쳐서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I was made a pie by my mom. 해석해봐. 나는 만들어졌어. 파이 엄마의 문장 이상해졌어 안 이상해졌어? 너무 이상하지 않아? 나는 만들어서 파이 엄마 우리 엄마가 나를 이상해지지.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 이중적 동사라는 거야. 그럼 누굴 주어 자리에 보통 쓰지 않는다는 걸까? 어, 네 아이유를 주어 자리에 쓰지 않는 동사야. 이중매매 동사의 특징은 아이유를 주어 자리에 쓰지 있는 동사들입니다. 잘 봐봐. 내가 만들어졌어. 내가 팔렸어. 내가 구매되었어. 내가 요리되었어. 아 사람이 저 자리에 들어가면 뭔가 되게 문장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지 않냐? I was cooked. 막 요리되어. 어? 나의 영혼인가 지금? 귀신인가 나는? 막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지? 내가 팔렸어. 나 노예야? 나 팔려? 나 구매되었어. 내가? 이상하죠. 어, 요런 애들이 바로 아이유를 주어 자리에 쓰지 못하는 거구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어, 왜 안 쓰고자 하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인신매매라는 표현이 정확했지. 내가 됐지. 그러면 그 다음에 오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형식 짜잔.
내려오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는 BPP 됐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했던 애가 내려와야 되는데 일단 잘 생각해봐. 어우 너 환장하겠네. 잘 생각해봐. 자, 목적격 보호라는 건 누구에 대한 목적 설명이야? 그렇지, 목적어에 대한 목적 설명이야. 다시, 목적격 보호라는 건 누구에 대한 목적 설명이야? 목적어야. 근데 목적어가 어디 자리로 쫓겼어? 주어 자리로 쫓겼지. 그럼 주어에 대한 목적 설명으로 내려오면 뭐가 되면 돼? 주격 보호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처리할 거야? 보호라고 처리할 거야. 됐어? 쌤, 바이 행위자 안 써주는 거 신경 안 써줘도 되죠? 바이 행위자 안 쓰는 거.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윤주 아니야. 윤주가 불렀어. 윤주 콜. 뭐라고 할까? 사실 별명 있니? 없니? 그래, 뭘 하지? 귀염둥이. 자, 한국어를 열심히 쓰느렸지만 여튼 얘가 주어였고 동사였고 태연이 목적어고 귀염둥이가 목적격보어. 즉 귀염둥이라고 하는 건 태연이의 일종의 별명인 거지. 됐어요? 얘를 다시 바꾸시면 누가? 태연이가 어떻게 된 거야? 태연이가 부르는 거야? 아니지. 태연이가 불렸다 뭐라고 쓰시면 돼요? Was called. 그 다음에 뭐라고 쓰시면 돼요? 귀염둥이 화윤주. 둘이 되게 좋은 관계였군요. 그쵸? 자, 그래서 태연이는 귀염둥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주어 동사 보어 구문 분석까지 연결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됐어? 자, 이렇게 일단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의하실 거, 귀염둥이도 선생님 명사니까 얘를 주어 자리에 쓰면 안 되나요? 그럼 귀염둥이가 불렸어 태연이라고? 귀염둥이라는 애가 딸이고 걔 별명이 태연이가 돼버렸나? 이러면 돼요 안 돼?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 안 되겠지. 네, 이 부분은 절대 절대 안 되겠다. 주의를 하셔야겠다. 됐지. 이 부분은 진짜 절대 절대 안 돼요. 아유 완전히 졸려 죽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됐지. 그럼 얘는 일반적인 명사였을 때고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다? 아, 목적격 보어가 자리에 그냥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더라. 그럼 누가 나올 때에게? 준동사가 나올 때. 준동사가 뭐였지? 초보정사나 동명사 분사 따위를 준동사라 했어요. 다시 준동사가 뭐였지? 초보정사나 동명사 분사였어. 다시 준동사가 뭐라고? 그렇지. 근데 이건 준동사의 정의는 아니잖아요. 준동사의 정의는 뭐였지? 준동사 시작은 누구였어? 품사의 시작. 거기 안 나와있어. 그지? 준아 열심히 찾아보려고 했지만 실패! 자, 다시 준동사의 시작 품사는 누구야? 시작. 동사에서 시작했지. 근데 동사를 그대로 썼어? 안 썼어? 그대로 안 썼지. 동사의 뭐를? 모양을 변화시켜서. 그치? 다시 준동사의 정의 모르는 사람만 빨리 써라. 내가 진짜 중요해가지고 계속 반복 언급하고 있는데 계속 듣고만 있지. 준동사의 정의가 뭐라고? 동사의 모양이나 형태를 변화시켜서 동사의 모양이나 형태를 변화시켜서 다른 품사 역할을 하는 것. 가로 날리는 계절이 오면 잠깐 코를 삐어가지고 집에 놓고 다니고 싶은 충동이 많이 생겨요. 뚜벅이 없으면 이렇게 괴롭지 않지 않을까? 그지? 자, 그런 준동사가 나오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보편적으로 어떤 모양이었어? 주어동사, 목적어, 초보정사 얘가 목적격 보어로 이렇게 나와있는 경우였겠지. 됐어? 그럼 얘였을 이런 모양으로 나왔을 경우는 우리가 수동태로 어떻게 전환시키면 돼요? 주어 그럼 얘를 어떻게 내려오면 돼? 그냥? 초보정사 그대로 내려오지만 얘가 보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어? 이건 쉬워? 만약에 사역고사가 나와서 이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사역동사에 뭐 있지? 사역동사에 누가 있지? 그렇지. 요런 애들 있지. 그럼 얘네가 나와있을 때는 주어 DPP. 어? 그냥 원형 내려오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 이상해 보이지? 이상해 보이지? 그럼 얘네 내려오실 때 앞에 2를 붙이고 내려오시면 앞쪽에다가 2를 꼭 붙이고 내려오셔야 되겠고, 만약에 주어가 있고 지각동사가 있어서 ing가 목적격고 자리에 또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ing는 어떻게 내려오면 될까 얘들아? ing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걸었어. 얘도 걸었어. 됐어? 단 사역은 메이크만 수동태 가능. 그러면 have랑 let은 수동태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be had, be let 이런 형태는 나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책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까. 자, 책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몇 페이지지? 38페이지인가? 3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구문 분석 시작해 주세요. 아래 오형식도 해주셔야 돼요. 오형식도. 됐어? 준환이가 와서 아재개그 한번 쳐줄 타이밍이네. 존재가 크구나. 갑자기 가리는데 왜 가리는데? 날 보여줘야 알지. 아 이렇게 나오시겠다고? 자, 다 했어? 응. 다 했어? 오, 여기서 가리기 시작하다고? 아영아
원주에 필사적으로 머무러 가지고 아영이도 갑자기 내가 가서 불렀네. 너무하시는데 정말? 아니 그 뭐야 이 중학교 2학년들이 할면 할 거 아닌 거 같은데 내 장학금 가린다고? 진짜 두고 보자. 자 소동태 전환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뭘 해야 된다고 지현아? 그렇지. 야, 너 말 못했으면 이제 갔는데 아쉽다. 다시 수동태 전환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좋은 분석이 나와야지. 코맹맹이 소리 진짜 개쩐다. 미안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비염 환자라가지고 약을 처먹는데도 그러네요. 좀 힘드네요. 나밖에 없니 비염? 비염 있는 사람. 지나는데 콧물에 나는 걸 본 적이 없다. 아침마다 그거 하니? 아 안 해? 나 엄마가 되게 맨날 한다거든. 안 하냐고. 하지만 하지 않는다. 주사 비염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있어? 그래. 나보다 경증은 나보다 좋겠다. 자 가보자. 쭉. 동사. 왔어. 앵글리쉬. Let's go. 그럼 첫 번째는 지금 누구를 주어로 쓴 거야? 그렇지. 두 번째는 디어를 주어로 쓴 거겠지. 얘가 이렇게 주어 동사가 되었을 때 디어였던 애는 그냥 법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디어였던 애가 주어 자리를 쓰면 아이유는 절대 혼자 내려올 수 없고 누구랑? 전치사랑 짝꿍을 이렇게 지어주셔야 돼요. 됐어? 그럼 나머지 또 당연히 ATM, ATM 처리하시면 되겠죠? 됐어.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도 이거죠. My friend got me a pretty mug. 자, 그럼 내 친구는 사줬어. 나에게 예쁜 머그잔을 사줬는데 그 예쁜 머그잔이 구매되었어요. 나에게 내 친구에 의해서 즉 나를 위해 내 친구가 구매해준 거잖아요. 그치? 근데 반대로 내가 내 친구가 나를 샀다고? 조직이지. 이게 무슨 동사라고? 인신매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인신매매로. 내 친구가 나를 사? 나의 주인이 내 친구? 너무 불쌍하죠. 그죠? 다음에 금을 돌아버리겠어요. 자, 주어. 아 대답 소리 안 들리면 마스크 바꿔주러 갈 거야. 주어. 동서. 대라치 줄리엔. 제비어레이들 그렇지. 투부동사에 쓸 경우는 그냥 표 내려오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Julian was elected to be our leader.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선출했어요. Julian은 우리의 리더, 우리의 우두머리고. 그럼 Julian이 선출 된 거겠지, 뽑힌 거겠지, 리더로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추억. 그렇지. His good looks. 그 다음 동사. Made the actor popular. 그렇지. 여기서 looks 동사 처리하시면 안 돼. 됐지? 자 그러면 추억. The actor 동사 was made popular by his good looks. 그럼 여기서 good looks는 뭐야? 그렇지. 좋은 외관이야. 이게 생긴 게 아이 잘생겼구만. 아이 건장하구만. 이렇게 된 거야. 됐지? 됐어요. 그래서 그 배우는 유명해졌어. 그 배우는 인기 있어졌어. 좋은 외관 덕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지? 자, 그 다음 가보자. 추억. 동서. So, Maria. 목적어. Read a travel guide. 수가 없어요. 꼭 뭐 뜯어버릴 수가 없어요. 됐다. 해보자! 자, 수업!
실제로 붙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to read your travel guide 얘가 뭐가 되고 I be 이게 됐어? 나는 보았어요. 마리아가 그 여행 라인 색깔을 입는 것을 됐지? 그럼 마리아는 목격당했어. 뭐 하는 거야? 그 여행 책자를 읽는 걸 나에 의해서 됐지? 그 아래로 갑시다. 추워? 이건 동산 메이드비 그럼 채권도 그렇지. 그럼 다시 추워? 동산 자, 이 원형부정사 그대로 내려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초보정사로 내려와서 우와 했어? 나는 태권도를 배우게 되었다. 우리 오마니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그 아래 이제 연습 문제 시작! 그렇지, 코코넛 걸 막아놓으니까 재채기가 안 나오네. 행복해. 네, 어쩔 수 없어. 조금 거기 휘갈 수 있지만 미안해, 원주라. 난 비염 환자라서 지금 콧구멍이 지금 빠질 것 같아. 어쩔 수가 없어. 어떻게 해? 계속 재채기 하는 것보다 콧구멍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 신기한 것 같아. 고2만 들어가면 고2들은 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 자기들도 답답했다. 좀 너무 민망한 것 같지만 그냥 마스크를 벗는 게 더 편하다 이런 거였는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들은 절대 안 벗더라고. 그럴 수 있지. 다 했어? 다 했어. 민주 다 했어? 준아 앨범 해줘. 예. 좋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보호가 되면 무슨 관계가 되냐면 얘는 둘이 같은 관계가 돼. 아, 그럼 감사의 카드가 나의 선생님이 되는 거야? 아니겠지. 그리고 앞에 애초에 들어가 있는 선택지를 봤더니 점치사겠지. 그럼 얘는 원래 능동태 문장에서 뭐였던 애야? 뭐라고? 사역동사라고요? 안 들려주네. 뭐라고? 사역동사라고요? 자, 땡큐 카드라고 하는 애는 원래 능동태 문장에서 뭐였을까? 목적어? 아, 일단 목적어였겠지. 당연히 주어 달렸으니까. 근데 그냥 목적어일 수도 있고 아이디어였었던 애일 수도 있고 모르잖아. 모르잖아. 뭐야? 갑자기 고민을 한다고? 아까 목 때리고 있다가? 아. 자, 그럼 이거 큐린이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큐린아 이거 원래 뭐였어? 그렇지. 원래 디어였는데 그렇지. 마이 티처는 원래 뭐였던 애야? 어, 아이언도 되겠지. 그럼 아이언 그냥 그대로 내려올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앞에 누굴 써줘야 돼 원래? 전체사를 써줘야 돼. 스톱스로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겠지. 그래서 그러면 누굴 봐야 돼 이제? 전부사 센트를 봐야겠지. 그래서 누구야? 누구? 출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서 구분 분석하자면 얘는 ADM입니다. 그쵸. 태연이 가래 있는 거 봅시다. 다음, 일. 다음, 동사. 어디 세? 근데 세는 뭐냐, 뭐야? 무슨 동사죠? 예. 아, 그 다음. 그 다음 테마. 다시 태어나. 직업동사는 몇 형식 동사야? 모형식 동사였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그거였지. 근데 얘가 지금 동사의 면이 어떻게 전환됐어?
수능 때 BPP로 전환이 됐지. 그러면 누가 이 주어였던 애는 누구였던 애야 원래? 뭐라고? 목적어였던 애지. 목적어였던 애가 갔어. 그럼 여기에 뭐 또 남아있는 목적어 더 있어? 없지. 그럼 얘가 올라가는 건데 얘는 원래 목적격 보어였으니까 뭐로 올라가야 돼? 보어로 올라가야 되지. 목적어가 아니겠죠? 됐어요? 자, his friend yesterday. 여기는 쉬우니까 넘어가시고. 어, 자 그러면 답은 뭐야? 뭐라고? 아니야, 풀 수 있어. 지금 빨리 해봅시다. 뭐야 답은? 이 전체가 보어지, 태연아. 그러면 니는 목격된 거예요? 뭐 하는 걸? 나무를 하고 있는 걸, 자기 친구들이란 거지. 됐지? 됐어? 어. 그러면 얘가 이걸 하고 있던 거였잖아? 그치? 그럼 뭐라고 쓰셨네? Play야, playing야, being played야. 니리 야구를 하는 거야, 야구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지. 그럼 being played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일단 얘 제끼면 되겠지. 그럼 play랑 playing 사이에서 누구야? play, 왜? 아, 원형이니까 원형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했었죠. 됐어? 그럼 얘들아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얘네를 능동태 문장으로 고쳐서 써주세요. 시작. 고민을 좀 하게 되죠. 됐어? 고쳤어 언제? 해볼까? 이제 해야지. 주어는 지금 원래 이 주어 자리로 갈 수 있는 애는 얘는 원래 I/O 했다고 선생님이 써줬지. 그럼 얘가 원래 I/O 기호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수동태 문장에 I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someone 누군가. 어, 그 다음에 뭐라고 쓰면 돼? 뭐라고? 어, sent. 과거 시제 써줘야 되겠지, 왜? was가 과거였으니까 똑같이 지켜서 과거 써줘야겠죠? someone sent the my teacher the a thank you card. 조금만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그, 아, 우리 양심적으로 옆반 쌤보다는 목소리 크게 하지 않으려. 알겠지? a thank you card. 라고 해서 아, 누군가 우리 선생님한테 감사하며 편지를 보냈어요. 그렇지? 아, 그럼 서윤이 먹을까? 뭐야 왜 갑자기 가리네? 아니 내가 가서 보려고 하면 애들이 다 가려. 왜? 안 된다고요? 갑자기? 어, 황당하네. 재영아! 이라 이씨! 되게 여유롭게 아까부터 팬널리 대하면서 흐흐흐 하아 이러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오시겠다? 알겠지? 써만 그렇지. 얘는 똑같이 누군지 행위자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써만 써주시면 되잖아요. 그치? 써만 So? 왜? 원스가 어, 과거로 나와있으니까 똑같이 see so seen 이어서 so 과거 시제로 맞춰 써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네. 어, 네. 그 다음 어, play나 who were playing baseball with his friends yesterda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닐이 약간으로 보고 있었어. 다 되는 거야. 스토커 나오는 거야. 되게 무서운 문장인데. 됐어? 넘어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재현이 빨간 펜으로 묻혀. 빨간 펜으로. 됐어? 옆반에 그 딱딱거리 쌤에 신경 쓰시면 수업을 못 쫓아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자, 뭘 도와줄까? 1212 스텝 1, 스텝 2, 1212 얘들아. 됐어? 끝? 해볼까? 시켜도 되니까. 자, 짠. 우리 태연이가 밥만 찍어놓은 게 내 눈깔에 보이네. 어떻게 된 일일까? 네, 똥구멍. 제가 그 문제에 밥만 찍고 체크 안 해놓는 행위는 똥 싸고 똥 안 싸고 나오는 놈이랑 똑같다 그랬죠, 이 똥쟁아. 자, 김지현 아까 실패하셨던 놈. 가보자. 예. 예. 지오로 시작한다고? 능동태로 바꿀 건데? 이거 이미 수동태 문장 아니야? 맞지? 그러면 누가 주어? 누가 이거 문장 시작을 누구로 해? 주어, 그다음 동사, 그다음 주어가 누구야? 수동태 문장이 어떤 애가 주어야?
주어겠지. 동사는? 어, 기프를 써야 되는데 워즈가 과거였으니까 기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gave. 그럼 for me를 쓰면 돼? to me 쓰면 돼? 우리 아이오 자리에 to me 이렇게 썼어? 그냥 me를 써야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지오. 이렇게 써야 되겠지. 바로 고칠 수 있잖아. 바로 편치? 참 쉽지. 지혜야! 그냥 가볼까? 어? 어? 예. 추워? 그렇지. A model plane. 동사? Was boat. 그 다음? 언제부터 my son까지 가? 이제 for his birthday. 얍. 그러면 a model airplane. a model plane이라고 하는 거 능동태 문장에 원래 누구였게? 무슨 목적? 무슨 목적? 아, 어떻게? 야, 그럼 왜 모델에게 나의 모델 그 비행기한테 나의 아들을 줄 거야? 그럼 이상하잖아. 모델을 비행기한테 가져가. 아, 우리 애들 좀 가져가. 아, 너무 이상하잖아. 그치? 어, 그럼 안 돼. 아들 애에게 선물로 모델 비행기를 준 거다. 모형 비행기. 됐어? 그러면 my son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겠어? 아이였던 놈이 되겠지. 됐어요. 그 정답은 true origin이 누구예요? 자, 동사가 누구였지? 자, 보호처 원형이 뭐야? 지야? 바이! 그렇지. 그럼 바이 아까 뭐였지? 바이 아까 뭐였지? 빨리 공책을 봐야지. 누구였지? 아까 누구랑 작곡이었지? 4월 작곡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하자면 별 수가 없다. 자, Mariah play was both for my son for his birthday. 이렇게 얘기를 줄 수 있겠죠. 됐지? 어렵지 않죠? 준아! 1번. 어? 3번 했다고요? 아니 제가 1, 2, 1, 2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저씨. 너무 하시네. 안 듣고 계셨네. 안 되겠다, 언제나. 그치? 준아, 옆에서 수업을 안 듣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 왜 저희 배신씨 웃어주시고 끝나시는 거예요? 어, 준아, 이거 1번 해보자. 라고? 뭐였겠지? 근데 이 원형 정사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ing 혹은 to 정사로 바꿔주셔야겠죠. 됐어? 답은 둘 중에 하나. to shout 혹은 shout.
동사가 메이 되어서 어 메이크였으니까 어 그럼 얘는 원래 능동태에서 뭐였던 애였냐? 그렇지 아유. 그러면 a cup of coffee는 커피 한 잔이 만들어졌어 나를 위해 바리스타가 됐냐? 바리스타가 나에게 커피 한 잔을 만들어줬어. 그럼 I was made라고 하면 돼야 돼요? 안 된다. 20명만 용서해. 그것도 너무 잔혹하지 않냐? 나는 만들어졌어 커피 한 잔을. 됐네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수동태로 바꿔 쓰시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대들이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뒷페이지 넘어가 보실 건데 동태 같이 사연을 내용을 같이 쓰면서 갈 거예요. 자 동사 부의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다? 그냥 동사가 한 단어 쓰였던 거 말고 여러 단어가 묶어서 하나의 동사였다라는 거. 예를 들면 take care of, make fun of. 아니면 depend on, 아니면 pay attention to,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알겠지? 뭐 아니면 turn on 이런 애들이지. 그럼 얘네들이 다 묶여서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수동태 전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맨 앞에 있는 놈들을 PP로 바꿔주셔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를 다 갖다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나머지들도 그대로 붙여서 써줘야 하는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뜻을 같이 쓰실 때 take care of의 뜻이 뭐였지? 돌보다 라는 뜻이 있었지. 무엇을 돌보다. 그 다음에 make fun of. make fun of 뭐야? 아니야? 누구를 놀리는 거야? 누군가 fun, 재미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거라서 놀리다, 비웃다 라고. 아, 감상 중이세요, 서윤님? 혹시? 한 번에 딱 암기하실 수 있는 거죠? 태연님이랑 지금 다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나오시겠다? 자, 그 다음 이제 반전! 우리 언니의 의존하다. 우리 언니의 의존하다. 다음에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turn on, 무엇을 켰다, 안 쓰고 감상하고 있지, 다 알고 있어요 뜻을? 근데 왜 안 쓰고 귀로만 쳐 듣고 지랄이야, 빨리빨리 안 쓸 거야? 쓰셔야겠죠, 알잖아. 갑자기 다급하게 손놀림이 움직여지는 친구들이 있네요, 그죠? 내가 공책에 써야 될 텐데 왜? 공책에 쓰세요, 여러분. 책에만 써주시지 마시고 부동사의 수동태 혹은 동사구의 수동태라고 동일하게 써주시고 나머지 써주세요. 동사구의 수동태. 됐어? 자, 이거 위에 나와 있는 거 구문 분석을 같이 가보시면 sure. 우리 동사 carry out the project is secret. 자, 우리는 실행했어요. 그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그럼 프로젝트가 실행된 거겠죠. 비밀리에 우리에 대해서. 됐어? 저 문장도 같이 써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공책에 구동사의 수동태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렇게 그대로 책에다가 이따가 쓰셔야 돼요. 공책에다가 아시겠죠? 이따 그대로 공책에 옮기실 거예요. 다 썼어? 이 제노는 누구야? 아, 예. 안 알려주시는 거죠? 예. 궁금해졌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어? 공책에 썼어? 안 쓰실 거죠? 좀 이따가 시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 나와 있는 게 좀 많이 어렵다. 자, 좀 문장이 어려우니까 다른 문장으로 갈게요. 주어 동사 대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다고 해보자. 그럼 이 대절은 문장 전체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겠지. 얘가 명사절적 목사니까. 됐어? 그럼 똑같이 what people say
that 재윤 is a hero. 이렇게 싸웁시다. 이렇게 싸웁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재윤이가 영웅이라고. 그래서 문장 안에 또 문장이 끼어들어간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실 수 있겠죠. 됐어? 그럼 얘도 이 대절 덩어리도 하나의 큰 목적어니까 뭘로 바꿀 수 있겠어 얘들아? 수동태로 당연히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꾸시면 누가? 대주어 동사 덩어리가 어디로 들어가? 주어자리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는? PP 형태로 써주시면 되겠네. 맞아요? 그럼 맨 앞에 나온 이 예문을 고쳐보시면 뭐라고 쓸 수 있어? 네? Jayun is a hero. 다음에 is sad.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됐어? 어? 근데 이러면 대가리가 너무 커져버린 구조 아니야? 이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래서 무슨 용법을 쓸 거야 얘를? 가주어 동격을 쓸 거야. 그럼 가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야? PPP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됐어? 그럼 저거랑 동일하게 문장 고쳐보시면 뭐라고 쓸 수 있어? It is sad that Jayun is a hero.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it 우리 해석해야 하네. 그 다음 DTP 말해줬다. 그냥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도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결국 얘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이 대절 안에 있는 정보가 중요한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문장이 최종 부스 버전으로 어떻게 변형이 됐느냐. 아 필요없는 주어 갖다 버리고 이 안에 진짜 중요한 정보를 그 가주어 자리에 한번 꼽아서 써보자. 대절 안에 있던 정말 중요한 정보였던 얘를 뽑아서 주어 자리에 놓고 그래도 얘가 수동태로 변환이 됐다는 건 보여줘야 되니까 BPP로 쓸 거야. 그리고 이 동사 원형을 내려와서 쓰려고 했는데 아 그냥 쓸 수 없으니 to를 붙이자.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똑같이 뽑아서 쓰면 대절의 주어가 누구였지? 재윤이었지. 그러면 재윤이를 뽑아서 써봅시다.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재윤? 그 다음 동사는? is, sad 똑같이 쓰고 그 다음 뭐라고 쓰시면 돼요? 비동사를 원형으로 내려올 건데 그냥 비동사 is 못 내려오잖아 그지? 앞에 누굴 붙여줘? to를 썼으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이 be를 써야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Jayun is sad to be a hero.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해석을 재현이는 말해진다 영웅이라고 좀 어렵네. 그냥 어떻게 해석되면 하면 되냐?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재현이는 영웅이 다가 아니라 영웅이 네. 됐어요? 결국 사람들이 말했던 거잖아. 사람들이 말하길 아 재현이가 영웅이래 사람들이 말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걸 전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야! 봐라 그거? 재훈이 영웅이래. 말 전달해주는 거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고 다니는 거야. 너 그거 알아? 재훈이 영웅이래. 말 전달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BPP 투부정사 형태가 나오면 주어는 원형이래 라고 해주시면 돼요. 주어는 투부정사에 들어가 있는 그 동사 원형이래. 남의 말 전달하듯이. 그렇게 해석해주셔야 돼요. 됐어? 그럼 여기서도 그 영화는 뭘 가치가 있대. 이 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대 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저 내용 공책에 썼니? 저 책에 쓰면 안 되는데. 공책에 썼지? 정리했지? 그 다음에 아래 있는 거 내려가셔서 이 아래 있는 거 공책에 지금 정리하실 건데 이거는 뭐다? 제가 뭘 해줄 수가 없는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파트 공책에 정리 들어갈 거예요. 아까 윗부분에 A번을 공책에 정리 안 했던 친구들은 A번 공책에 정리 같이 하시고요. 그거 한 친구들은 바로 C에 해당하는 것만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공책에 정리시다. 공책에 정리시다. 왜?
다 썼는데 그럼 실장님께 지금 갔다 오세요. 예, 빨리 갔다 오세요. 저 그럼 나중에 해서 그것도 옛날 공책이 있어서 해서 못 봤어요 하지 말고 해서 다 챙겨놔. 따라다. 지윤은 원래 공책을 가로로 쓰는 습관이 있는 거지. 여기 와서 생긴 습관이야? 윤주야, 혹시 초만 키우자. 직공만한 글씨 진짜 상경구쯤 점자 그리냐 점자? 글씨 조금만 더 사이즈 크게 키워서 뜻도 쓰셔야 되겠죠 당연히. 뭐야? 한복 그리기를 하면 된다고 했다 안 된다고 했다? 라고요? 된다고요? 안 되겠죠. 한복 그리기 하지 마세요. 지은님 제목은 왔다 갔다 쓰시고 제목은 안 써보냐 내용만 쓰시네요. 그 A번 썼어 안 썼어 문제. A번부터 쓰겠죠 제가. 안 쓴다 A번부터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뭐라고요? 아니요 싫어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공책에 정리 끝난 친구들은 아까 다 못했던 데일리 챕터 마저 마무리해주세요. 어머니 반스 그렇지 어머니 반스 중요하지. 엄마 반스. 선생님 이거 A번 문장 쓰는 거예요? 문장도 쓰고 내용도 쓰고 그대로 쓰라고 했다 이 똥꼬라. 자꾸 하품하는 너. 아니, 공책이 있는 거 와서 다 못 쓴 사람. 아이고, 얼른 쓰시고. 워크북은 다음 시간에 줄게요. 오늘 수동태 이거 문제 제대로 암기하시고 풀어보시는데 집중하시는 것만으로도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알겠지? 알겠지? 왜? 다 했어? 채점도 아까 다 했나 괜히? 그러면 어차피 숙제 낼 거라서 미리 한번 보고 계셔도 되고 아니면 영작 한번 보고 계셔도 괜찮아요.